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기막히게도 기구한 인생을 산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분녀입니다. 조선희 작가가 쓴 이 소설의 제목도 김분녀의 일생이죠. 할머니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기막힌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김분녀의 일생. 조선희. 외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지? 작년 요맘때인 것 같은데. 그래, 이맘때였지. 10월, 그러니까 10... 아니, 세상에, 엄마는 자기 엄마 기일도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아니, 뭐, 꼭 기억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내일이거든. 엄마, 내일이란 말이야? 엄마는 알고 있었네.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그게 무슨 방송할 일도 아니고. 그럼 우리 내일 제사 지내? 뭐 제사라기보다 간단히... 글쎄, 제사는 좀 뭐하고, 장모님 경우는 소위 그 뭐냐, 객사했다고 해서 원래 그런 거 안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여보, 객사했다고 제사 안 모신단 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객사하면 집에서 장례를 안 치른다는 얘기는 있어도. 듣고 보니 그러네. 사실 나도 제사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실 때 가톨릭으로 개종했거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세를 받았어. 그러니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좀 안 맞지. 어머니는 하느님 아멘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유세차 하고 절하는 것도 영 번지수가 안 맞잖아. 아 맞아, 장모님이 가톨릭 신자가 되셨다 했지? 그럼 당연히 제사 안 지내는 거지. 가톨릭 신자한테 제사 올리는 것도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아유, 엄마나 아빠나 똑같아. 제사 지내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해. 찐, 전성 말버릇 좀 봐. 할머니에 대한 감상들이 엇갈리면서 모처럼 청명했던 아침 식탁에 비구름이 자욱이 끼어버렸다. 느닷없이 후둑후둑 뜯는 빗방울에 우산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처럼 식구들 얼굴이 뒤숭숭해졌다. 모두들 밥 공기를 절반도 못 비운 채 수저를 내려놓았다. 아침 식탁에 부적절한 화제를 제공한 장본인이지만 나도 입맛을 잃어버리긴 마찬가지였다. 내가 먼저 식탁 의자에서 일어섰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컴퓨터 모니터가 밝아지자 한귀퉁 위에 졸업작품 폴더가 떴다. 이미 여러 달 전에 졸업작품 간판을 걸고 입주했으나 아직 횡댕글에 비어있는 방이었다. 대학원 4학기를 마치고도 1년 반이 지나도록 시나리오를 쓰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 아이디어가 떠올라 시놉시스를 써보기도 했는데 번번이 절망만 깊어질 뿐이었다. 시놉시스를 써놓고 보면 어딘가 표절의 냄새가 났다. 셀 수 없이 많은 영화의 장면들이 기억을 뒤섞으며 내 상상력을 조종하고 있었다. 그 무수한 영화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바로 나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방법뿐이라고 거듭 다짐을 두어 보지만 마음이 보챌수록 머리는 뻣뻣해졌다. 쓰다만 문서 끝에서 커서가 깜빡거렸다. 배고픈 문서가 먹을 걸 달라고 보채고 있었다. 머리가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리지 않을 때 커서의 깜빡임은 다분히 협박조다.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1초에 한 번씩 움직이며 게다가 비상등처럼 명멸하는 탓일까. 커서가 내 마음에 잠겨있는 불안감을 슬슬 건드렸다.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이 잦아들면서 내일로 잡혀있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부스스 들고 일어났다.
병원에 다녀온 뒤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내부는 폭격당한 마을처럼 내내 어수선했다. 당장 수술비가 큰 문제였다. 수술을 생각하자 마음이 삽시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리는 듯 했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가 문간에 선 채 말했다. 너 내일 바쁜 일 있니? 뭐 조금. 그런데 왜? 나는 속이 뜨끔해서 엄마를 쳐다보았다. 사실 내 이모하고는 미리 얘기가 됐던 건데 내일 할머니 계시던 요양원에 가기로 했거든. 너도 바쁜 일 없으면 같이 가자고. 오전엔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오후엔 갈 수 있어.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나는 다급해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절박감이 엉뚱한 얘기를 지어내고 있었다. 나 운전학원 등록할래. 등록금 얼만데? 잘 모르겠지만 한 30만 원쯤 하지 않을까 싶네. 얘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서. 그리고 너 졸업이나 빨리 해. 도대체 학생이냐 실업자냐 아주 헷갈려 죽겠다. 입으로는 헷갈려 죽겠다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이 뚜렷했다. 엄마가 운전학원 등록금에 대해 고민할 여지는 터럭만큼도 없어 보였다. 나는 의자를 팽 돌려 컴퓨터 쪽으로 돌아앉았다. 등 뒤에서 엄마의 말소리가 들리고 방문이 닫혔다. 나 수영하러 간다. 그리고 저녁엔 약속이 있으니까 밥은 네가 알아서 해. 바깥에서 현관문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시 막막한 벽 앞에 선 기분이 되었다. 엄마에게 다 털어놓을까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결론은 안 돼였다. 그것도 단호하게 안 돼였다.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눈에 선했다. 내가 대학을 남보다 2년 더 다니고 대학원을 남보다 오래 다니면서 동창생들이 모두 사회인이 된 뒤에도 학생으로 남아 지루하게 연장전에 연장전을 거듭하는 동안 엄마는 비교적 참을성 있는 관객으로 남아주었다. 하지만 그 너그러움은 남자 문제나 결혼 문제 앞에서는 셔터를 내려버렸다. 적어도 그 문제에 관한 한 엄마는 그 세대의 다른 여자들보다 몇 배는 더 보수적이었다. 나는 그런 엄마를 충분히 이해했다. 아니,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얼마나 강력하게 한 사람의 일생을 지배하는지를 이해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사생아로 자랐다면, 또 엄마가 이웃들에게서 환양년이라 손가락질 받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면 나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텅 비어버린 오전의 거실로 나왔다. 할머니가 기거하던 방의 문을 열어보았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할머니 냄새, 그 니코틴의 전내가 벽지와 장판에서 괴괴하게 피어오르는 듯했다. 여러 해 동안 담배 연기를 먹어댄 벽지와 장판이 갑자기 분내를 피우며 과거를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할머니는 소주 한 잔 들어가며 담배를 빡빡 빨아대면서 곧잘 옛날 얘기를 했다. 국산 담배도 끊임없이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았지만 할머니는 줄기차게 독하디 독한 솔만 찾았다. 담배 피는 스타일도 독특했다. 할머니는 엄지와 검지로 몽땅 연필 잡듯 담배 필터 부분을 꼭 잡아들고 피웠다. 옛날 곤방대를 붙잡고 피던 습관인지도 몰랐다. 소파에 폭 파묻히면 한 줌으로 쪼그라드는 할머니가 옛날엔 기골이 장대했다는데 나로서는 쉽게 상상이 가지 않았다. 천막 학교가 섰는데 저녁 답에 글 좀 배우려고 거길 갔다가 돌아와서 삽작에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홍두깨를 축혀들고 쫓아나오는 거야.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놓는다고. 죽어라고 도망을 놓았지. 여자가 뽐때없이 꺽다리라고 구박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 발도 소뚜껑만 한 기 공부까지 배우면 그 꼴불견을 누가 데리고 가겠나.
아버지가 맨날 그랬어. 대동아 전쟁 나고 동네에서 여자들이 잡혀가는 거야. 여자들도 군대 보낸대. 나중에 보니 그게 다 그 시팔놈들한테 미꾼형 대주라는 거였던 거라. 집에서 어른들이 군대 안 가려면 시집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 어느 날 미아야 하러 갔지. 나는 쓰개치마 뒤집어 쓰고 소나무 뒤에 숨어 있고 아버지하고 중매쟁이가 남자를 데리고 지나갔지. 너무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았어. 한눈에 봐도 사람이 조막댕이만 한 게 나보다도 훨씬 작아 보였어. 그때 내가 13살이었는데 벌써 아버지하고 키가 같았거든. 시집은 시골 골탱이에서 그래도 방구 꽤나 낀다는 집이라 아래우로 대청이 둘 딸린 집에 백마지기 눈을 소장로만 먹였으니 밭도 20마지기에 거기다 누에까지 쳤어. 시집살이 맵대. 고추당초 맵다더니 시집살이 더 맵더라. 나는 이름만 며느리지 머슴 중에 상머슴이라. 꼴 베러 다니고 논밭에 걸음 푸고 한겨울에 냇물에 가서 빨래하고 우물물 깃다가 손등이 다 얼어 터졌어. 그래도 게을러 터졌다고 시엄니하고 시누이한테 툭 하면 뺨때기 등짝을 막 세려맞고 내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덩치는 커다란 게 어디서 눈을 치켜뜨냐며 매가 날아와. 시조카들 조롱조롱 머슴들까지 식소리 우글우글. 매끼마다 삭정이 떼서 한 솥씩 밥을 해대는데 어느 날엔 밥하기 하도 싫어서 36개를 놔버렸지. 우물가에 물동이를 고대로 놔두고는 하루 진종일 점두루 걸어서 친정에 돌아왔잖아. 근데 친정석 갠신이 하룻밤 재워주고 동네 사람들 눈 무섭다고 다음날 해 뜨기 전에 쫓아내는 기라. 아침밥도 안 먹이고 식전에 내쫓는 기야. 다시 시집살이 하는데 신랑인지 신발인지 맨날 바깥으로 싸돌고 도대체 낮잠 구경을 할 수 없는 기라. 연병할 놈. 마누라는 걸음밭에 처박아 놓고 지는 마카오 신사처럼 빼입고 다녀. 시집에서 내 벼로가 뭔지 아나? 두억신이야. 귀신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상귀신이지. 저 떡대 같은 두억신이한테 어떤 남편이 붙어 있겠냐는 거라. 몸만 컸지 아직 어린아가 뭘 알겠나. 소 죽은 영신으로 엎드려 있었지. 그런데 이놈의 신랑짜리가 어느 날 떡하니 첩시를 꿰차고 나타난 거야. 얍실하게 생긴 게 어디 권번 기생이었다는데 왕후 상궁이 따로 없어. 나보다 낯살도 많아 보이는 게 완전 상전 노릇이라. 손끝에 풀물 안 들이고 남편 겨드랑이에 딱 붙어 살아. 그때는 겨울에 산골에는 눈이 참 많이 왔네. 내일이 설이면 오늘 낮에 떡살을 찢는데 마당에 쌀흙눈이 하얗게 덮였어. 맨발에 코고무신 신고 나 혼자 마당에 나와 떡살을 찢는데 눈물이 절구에 철철 흘러 떨어지는 기라. 내 한참을 멍하니 서서 먼 산을 보다가 절구공이를 마당에 패대기 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보따리를 쌌네. 방바닥에서 놀고 있는 아 손목을 잡고 나오는데 시아버지 자리가 아를 확 채가면서 아는 어림없다는 거라. 아하고 같이 주질러 앉을까 어쩔까 하다가 어금니 앙 물고 아는 떨고 놓고 돌아섰지. 눈이 펑펑 빠지는 길을 보퉁이 이고 50리길을 걸어서 친정에 왔는데 동네에 들어서니 벌써 깜깜한 밤이라 식구들이 다 불 끄고 누웠다가 내가 삽작에 들어서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니 귀신인 줄 알고 식구들이 다 혼비백산한 거라. 벌건 대낮에 왔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났을 거야. 날도 어두운 데다 행색이 말이 아니시고 마당에 보리자루처럼 포 고꾸라지니 나를 집안에 들인 거지. 임원에서 우리 집으로 그야말로 떠밀려온 할머니는 한동안 자주 심통을 부려 우리 세 식구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
겉으로는 평화롭던 우리 집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아빠의 짜증이 부쩍 늘었고 엄마와 이따금 말다툼도 했다. 할머니는 그런 가족들의 심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뿐 아니라 심심찮게 아빠에게도 구시렁구시렁 구박을 해댔다. 앞뒤 콱 틀어막힌 게 진주 꼽쟁이에 밴댕이 소가지 같으니라고. 우리 집 처음 데려왔을 때 내 지인지게 알아봤다. 겨드랑이 찌달려 올라가는 우아기 입고 들어서는 꼴이라니. 나는 할머니가 그저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도 할머니가 싫고 불편했다. 내가 자라는 동안 엄마에게 들은 할머니 이야기는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라곤 손톱만큼도 없었다.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방 하나를 차지하면서부터 집안 전체가 퀴퀴하고 침침해졌다.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나는 그 괴괴한 할머니 냄새 때문에 한 번씩 진저리를 치곤 했다. 할머니와 친해진 건 순전히 담배 때문이었다. 엄마는 내가 담배 피는 걸 끔찍이 싫어했다. 엄마의 담배 혐오증도 할머니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저녁의 일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보는데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한번 담배 생각이 나자 책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앉아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호주머니에 놓고 할머니 방으로 갔다. 할머니 방은 곰삭은 공기부터가 내게 늘 고문이었는데 이날은 뜻밖에도 그 퀴퀴하고 눅눅한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일단 담배부터 꺼내 물고는 방바닥에 앉으면서 할머니, 저 담배 좀 피워도 돼요? 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그 괴기스러운 눈매로 나를 노려보더니 중얼거렸다.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못된 것부터 배워가지고. 그러고는 자신도 담배갑에서 담배 한 개피를 꺼내서 입에 무는 것이었다. 우리는 재떨이 하나를 앞에 두고 앉아 맞담배를 피웠다. 차츰 나는 할머니 방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할머니의 호감을 사는 요령도 터득하게 되었다. 소주 한 병, 솔 한 갑이면 할머니는 언제든 대환영이었다. 할머니가 소주잔을 입에 털어놓는 동안 나는 소주를 병째 들고 홀짝거렸다. 할머니는 전연도 앞날이 훤하다고 빈정대면서도 내가 술을 대작하는 것이 내심 싫지는 않은 눈치였다. 요양원으로 떠날 즈음 할머니는 치맥기를 보였다. 이따금 대소변을 못 가려 이불을 버리기도 했다. 눈에서 총기를 앗아간 것이 치매인지 술인지 여하튼 늘 취기에 젖어 있었고 눈빛이 흐릿했다. 또 갑자기 가족들을 낯설어 했다. 방문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자기 방 소파에 몸을 푹 묶고 앉아서 종일이라도 그대로 있었다. 대개의 치매 노인들처럼 횡설수설하거나 악담을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 거의 실어증에 가깝게 말수가 줄었다. 할머니가 쓰는 단어는 그저 몇 개였다. 술, 담배, 싫다, 엠병할. 엄마는 처음에 몇 번 이불 빨래를 하며 툴툴대더니 파출부를 드렸다. 엄마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요양원을 알아봐 놓았다는 엄마의 이야기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싫다고도 하지 않았고 연병할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 괴팍하고 퉁명스럽던 할머니는 어디 가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분고분한 노인의 태도로 그렇게 할머니는 조용히 떠나갔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간 지 6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6.25 동란이 터졌는데 동네에서 자고 세면 누가 죽고 누가 의용군 나가고
누구네는 피란 떠나고 집들이 쑥대밭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마음이 붕 뜨고 이상한 기야. 구박댕이로 친정살이 하는데 살아도 죽은 목숨, 죽는 건 하나도 겁 안 나대. 난리가 나니까 되레 동네 구박댕이 나한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라.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없고 뒷구멍에서 수군대는 사람도 없고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매일 생난리에 생이별인데 내까지 게 눈에나 들어오겠나? 친정엄마가 말했어. 야야 혼자 닥치는 게 난리지 다같이 치르는 건 난리가 아니니라. 근데 그때 우리 동네 서울 가서 고무공장 다닌다는 이가 있었는데 인민군으로 잡혀갔든지 의용군으로 나갔든지 좌우지간 며느리만 혼자 달랑 시집으로 피해를 왔던 거라. 미장원 다니는 여자라 그랬든지 난 또 그런 종자는 난생 처음 봤네. 이게 나하고 동갑인데 완전 서울 갓나인 거라. 단발머리를 고데기로 말아서 곱슬곱슬 했는데 내 생전에 시집 가고도 머리 쪽 앉은 여잔 처음 봤네. 앞가르마가 있는둥 마는둥 하니까 당초에 정신 산란해. 저 옆에 내는 머리를 저렇게 산발하고 부엌일 반일은 어떻게 하나? 머리에서 이가 국소트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겉보기에는 천상 서울 깍쟁이인데 성격은 또 털털해서 나중에 나하고 왕래하며 지내게 됐어. 이따금 그 집으로 마실 갔지. 유기그릇 닦을 거나 빨래 다듬이질 할 거나 옷 꿰맬 거를 들고. 여자들 팔자라는 게 일감을 손에서 놓으면 했단 데 마음이 팔려 큰 탈 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일하는 척 하다가 배를 바닥에 착 깔고 엎드려서 책을 보는 거야. 얄팍한 책인데 얼마나 보고 또 봤는지 종이장이 나달나달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잡지라는 거야. 사진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영화배우 얼굴을 난생 처음 봤네. 거기 보니까 서울은 자동차도 다니고 높은 건물도 있고 완전 딴 세상이라. 서울땡 얘기가 서울 남자들은 첩을 안 두고 산다는 거라. 배운 여자들은 학교 선생도 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난 그때까정 여자 대학생이라는 걸 본 적도 없었거든. 전쟁 끝나고 휴전협정이 난 다음 해 나도 가을날 수수대처럼 머리를 뭉청 잘랐어. 그러곤 소매 든 김에 춤춘다고 무작정 상경이란 걸 했겠지. 글 모르면 짐승이야. 네, 서울 가서 공부 배우고 돌아와서 사람 구실 하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풍기문란한 서울 갔나하고 너나들이 하더니 허파에 바람 들었다고 펄펄 뛰어. 내가 이놈의 까막눈깔 쓸데도 없는데 부젓가락으로 확 쑤셔버리겠다고 정지에서 부젓가락을 갖고 나와서 눈 쑤시는 신용을 했지. 그 무서운 아버지가 글쎄 벌벌 떨면서 그냥 저놈의 지지바가 맥전에 맥전에 그 소리만 하더라니까. 서울역에 딱 내리니 진짜 희번덕하대.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싶고. 근데 그를 깨치겠다고 서울에 오긴 왔는데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도 모르겠는 거라. 서울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서대문에 있는 국민학교를 찾아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는 거야. 24이었거든. 그때 얼마나 앞이 깜깜했는지. 우선 돈을 벌어야겠어서 미장원에서 시다도 하고 식당일도 하고 양품 좀 점원도 했지. 월급이 어딨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고만이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어. 주인집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나한테 공부 가르쳐주는 대신 식모살이 해주겠다고 했지. 대학생 아들이 나하고 동갑이었는데 인물도 훤하고 아주 아는 게 얼마나 많고 똑똑했는지 몰라. 내가 지금 공책에 이런 거 쓰는 건 다 그때 배운 거요. 그래서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고 추임새를 넣으면 할머니는 지치지도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킬킬대다 보면 가끔 엄마가 별 시답지 않은 일들로 날 불러내곤 했다. 처음엔 엄마가 나와 할머니 사이를 질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는 곧 속내를 드러냈다. 엄마는 당치도 않게 내 인생에 할머니를 연루시키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철없는 네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데 할머니에게 자꾸 들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너 자꾸 학교 휴학하고 삐딱선 타고 하는 것도 다 어머니가 우리 집 오고 나서부터야. 내 엄마이긴 하지만 네 할머니한텐 나쁜 기가 흘러. 그 기가 무시무시하게 세다. 지금은 많이 사갔지만 내 인생 끔찍했던 걸로 충분하다. 나도 알아. 불쌍한 분이지. 하지만 말이야, 불운이란 것도 전염돼. 심하게 불운한 사람 부근에 있으면 멀쩡했던 인생도 삐딱선을 타게 된단 말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엄마는 악몽의 기억을 떨치기라도 하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정말 그랬던 것일까? 할머니의 운명이 벌써 내 몸 안에 들어와 버린 걸까? 산부인과 진찰을 받고 난 뒤부터 언뜻 몸에서 어떤 이물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생경하고 깨름직한 이물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풀어 오르는 어떤 것. 누군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내 외투 호주머니에 찔러넣은 조그마한 그러나 위험한 시한폭탄. 낯선 식당에서 식사하는 잠깐 사이 내 엉덩이에 들러붙어 따라와 버린 끈끈한 음식물 찌꺼기. 번지수를 잘못 찾은 우편물. 내일 오전이면 뚱뚱한 산부인과 의사의 손놀림 몇 번에 삭제돼 버릴 정크 파일. 일종의 휴지통 비우기. 문제는 병원 예약이 되어 있는 내일 오전까지 돈을 구하는 일이다. 나는 운전학원 얘기를 다행히도 잊지 않은 엄마가 혹시 전화를 해올지 모른다는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빈둥대다가 저녁때가 다 돼서야 남자친구에게 내키지 않는 전화를 했다. 너 돈 가진 거 있니? 왜? 나 내일 수술해야 돼. 무슨 수술? 너 비난할 생각 없어. 돈만 있으면 돼. 무슨 소리야? 무슨 수술인데? 너 그렇게 눈치 없으니까 까르보 주인 언니가 널 싫어하는 거야. 무슨 수술이긴 무슨 수술이니? 낙태 수술이지. 소심한 친구는 갑자기 잠잠해지더니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다니? 말 참 재밌게 하네. 그러니까 어느 날 거지? 몰라. 그런데 너 돈 있어? 지금 없어. 새 학기 책값 받은 건 다 썼고 용돈은 다음 주 초가 돼야 받는데 나 한 달 용돈 20만 원인데 그걸로 돼? 이 애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러더니 한 시간 뒤에 집 앞에 왔으니 나오라고 전화가 왔다. 이 주변 머리 없는 애가 벌써 어디서 돈을 구한 걸까 하는 과분한 몽상은 집 앞에서 그 애를 보는 순간 민들레 씨처럼 호로롱 날아가 버렸다. 애는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겁먹은 표정으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서 있다가 날 보더니 슬금슬금 내 시선을 피했다. 너 죄인같이 왜 그래? 돈 못 구해서 그러는 거야? 임신시킨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파트 상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시킨 뒤 내가 이렇게 물을 때까지도 그는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계속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애는 어느 날의 일이 임신을 가져왔는지에 끈질기게 관심을 보였다. 내 생일이라고 누나가 우리 학교에 놀러 왔을 때야? 라고 하더니 아니
그날은 아닐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니면 우리 메가박스에서 영화 본 날이야? 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그날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누나가 집 나와서 이틀 동안 여관에서 잤잖아. 그때일 가능성이 높겠다. 호기심은 지칠 줄 몰랐다. 누나도 감 같은 게 있지 않아? 딱 그 다음날부터 기분이 좀 이상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수술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아이에게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든 나는 저녁이나 먹고 가 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파트 정문 앞까지 따라온 이 아이는 내 손을 한번 잡아주고는 돌아서려다가 말고는 다시 내게 몸을 돌렸다. 정말 모르겠어? 그게 언제인지? 내가 소리를 빽 질렀다. 모른다고 했잖아. 아이도 짜증냈다. 모르면 됐지. 왜 소리 질러?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얘가 정말? 나 내일 아침에 수술해. 의사 말로 수술할 때 전신 마취한대. 나 솔직히 굉장히 겁나. 그리고 당장 수술비도 없어. 그런데 넌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거야? 너 아이 낳고 나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은 거야? 나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호기심 많은 소녀는 다시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 한참 뒤에 소녀는 입을 열었다. 풀 죽은 목소리였다. 오늘 말해놓고 좀 일찍 얘기했으면 내가 엄마한테 돈을 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또 용돈을 아껴서 모을 수도 있었잖아. 나보다 키가 한 뼘은 큰 이 아이는 데이트할 때 근사한 남자였다. 나보다 두 살 어리지만 결코 어리광쟁이였던 적은 없다. 각종 학자금, 공과금을 빼돌려 밥값, 술값, 여관비를 번갈아 내면서 내 앞에서는 애써 품위를 유지했다. 길을 걸을 때도 손을 잡기보다 다정하게 팔짱을 끼거나 내 어깨에 팔을 두르기 좋아했다. 어른 남자답게 처신하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셈이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이 어른 남자는 순식간에 어린 소년의 실체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나는 놀라서 당황한 소년의 손을 끌어당겨 꼭 잡아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여자하고 할 때 반드시 콘돔을 껴. 알았지? 소년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엄마가 먼저 와 있었다. 엄마는 외출복을 입은 채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라면 먹는데 열중했다. 엄마, 저녁 약속 있댔잖아. 응. 그런데 왜? 왜 혼자 라면 먹고 있어? 나는 청승맞게 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걸 참았다. 대답 없이 젓가락으로 라면발을 건져 올리는 엄마가 오늘따라 어깨도 팔도 축 늘어져 보였다. 이윽고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 오늘 친구 하나가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를 보여줬거든. 공연 끝나고 그 친구가 저녁도 낸다는데 나는 속 안 좋다 그러고 들어와 버렸어. 학교 다닐 땐 내가 공부도 더 잘했는데 이게 뭐니? 걔는 요즘 아주 잘 나가나 봐. 하기야, 걘 원래부터 악착 같은 데가 있었어. 그러니 뭐라도 됐지. 네 할머니가 남자한테 넘어가서 재산을 홀랑 날리지 않았으면 나도 뭐가 달라졌을까? 미국 유학도 가고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하기야, 엄마 탓할 것도 없어. 기껏 대학까지 다 나와서 다 접고 결혼한 것도 내 선택이니까. 엄마가 억척 떨면서 험하게 사는 게 딱 싫어서 내 때는 요조숙녀 되겠다고 작정한 거니까 뭐 목표 달성한 거네.
엄마는 냄비 속의 라면을 젓가락으로 휘적거렸다. 정경화가 나보다 4살 많거든? 근데 내가 4년 뒤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엄마가 딱해 보였다. 하지만 그 터무니없는 불평을 그냥 들어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엄마, 정경화는 지금 엄마 나이에도 벌써 세계적인 스타였어. 아니, 20대부터 그랬어. 엄마는 나를 한번 흘끼 쳐다보더니 라면 냄비에 얼굴을 떨구고는 다시 부지런히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나 역시 외출복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다. 거기에는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먼 길을 와버린,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걷기에도 만만치 않게 먼 길을 남겨두고 있는, 그렇게 어중간하게 나이 들어가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사람이란 마음으로 지은 집이다. 그 누구도 철근 콘크리트처럼 내내 견고할 수만은 없다. 오늘 엄마는 모래로 지은 집 같다. 지붕 위에 작은 돌멩이 하나만 얹어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소설 얘기 꺼내는 건 그 지붕에 커다란 돌을 던지는 격이다.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식사를 마친 엄마가 내게 한마디 던졌다. 싱크대로 라면 냄비를 들고 가는 엄마는 조금 전에 신세 타령하던 그 청승맞은 여자는 누구냐는 식으로 이미 씻은 듯 멀쩡한 표정이었다. 근데 아까 그 남자 누구야? 그 남자라니? 내가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 어떤 머슴마하고 서 있던데? 내가 엄마 뜨거라 하고 비켜줬지. 전에 사귀던 애. 더 이상의 대화는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는 엄마의 시선을 피하면서 재빨리 방에 들어와 버렸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으려니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오늘 연주회에서 들은 바이올린 곡의 일부일지도 몰랐다. 정경화에 대한 콤플렉스는 황당했던 만치 금세 소멸했음이 틀림없었다. 나는 아랫배에 손을 올려놓았다. 가만히 계산을 맞춰보니 할머니가 서울서 임신해서 고향에 돌아온 것도 26살 때였다. 서울 간 지 이태 만에 배불러 돌아오니 집안이 난리도 아니었지. 애비도 모르는 알을 덜컥 임신했으니 동네 부끄러워서 아버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대. 나중에 아들 낳고 나니까 친정엄마 한다는 말이 새까만 둥이 나올까봐 혼겁했다 하네. 그때 서울에 미군이 많았으니까 친정 부모는 그 걱정부터 했던 거지. 몸 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날 내쫓는 거야. 시장 통해 벌써 사글새빵 하나를 얻어놓았더라고. 전매기 하나 데리고 나앉았는데 목구멍은 포도청이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있나? 서울서 배우고 싶었던 공부는 못 배워도 먹고 살자고 이거저거 닥치는 대로 했던 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 남의 식당에서 부엌일 하다가 전매기 들춰업고 행상을 나섰지. 장사에도 이력이 붙어서 이젠 모녀가 길거리에서 죽어 나자빠지지는 않겠구나 싶어지니 고마 시집에 놓고 온 딸이 생각나는 거라. 수소문을 해보니 아 애비라는 작자는 첩실 꿰차고 집 나간 지 오래고 딸 자식 하나 달랑 남아 부엌대기 신세가 됐다는구마. 이제 나도 옛날의 나가 아닌 거라. 네, 13세 시집가서 시어미 시애비 앞에서 죄인처럼 벌벌 떨며 시집살이 했지만 내가 말하자면 이제 서울물도 먹고 시장 통해서 굴러 그가 악해진 거지. 시집에 딱 찾아가서 딸 데려가겠다고 했지.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못 내놓는다고 떽떽거리는 거야. 내가 두고 보라고 시아버지 면전에 종주먹을 들이대고는 돌아 나와서 바로 법원을 찾아가서 소송을 걸었잖아. 몰라.
그때 법으로 딸을 찾아올 수 있었을지 아마 십중팔구는 못 찾아왔을 거야. 그런데 이 시골 노인네들이 소송이 딱 걸려오니까 완전히 기가 질려서 그만 당장 아를 데려가라고 항복하고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내 딸 둘 데리고 먹고 살라고 시장 통해서 생선 장사, 과일 장사, 밥 장사, 술 장사 안 한 장사가 없어. 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딸들을 미국 보내겠다고 결심했어. 이놈의 시골탱이에서 여자는 개, 소, 돼지만도 못한 기야. 내 서울 살면서 소견에 튀었는데 여자는 미국 가야 사람 대접 받는다는 기지. 내 미국 영화도 보고 소문도 듣고 그랬는데 미국은 완전 딴 세상이요. 내 인생은 물 건너갔어도 딸들은 미국 물 먹일 수 있는 거라. 그때 나는 철천지 그렇게 믿었어. 나야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는 택도 없는 얘기지. 그러니 차례 멀은 거여. 내 인생은 미국 문턱이나 구경할라나? 산부인과 예약은 오전 11시였다. 아침에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할머니 생각을 하다가 나는 잊고 있던 사실 하나를 퍼뜩 떠올렸다. 불이 나게 몸을 헹구고는 방에 들어와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 무질서하게 섞여있는 물건들 숲에서 나는 조그만 헝겊주머니 하나를 찾아냈다. 주머니는 묵직했다. 그 안에는 1년 반 전 모습 그대로 금팔찌가 들어있었다.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날 할머니는 내게 이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미국에 가면 한국 돈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대. 그저 금이야. 금은 어디나 다 통하거든. 내가 시장 통해서 장사할 때 금을 좀 모아뒀지. 나중에 딸들 미국 보낼 때 쓰려고. 지금은 이것밖에 안 남았지만 금이란 게 말이야. 그게 신주단지라 사람이 모시면 사람을 지켜줘. 그때 은행 통장도 다 날아가고 집문서도 날아갔는데 금은 끄떡도 없는 거 봐라. 그 비원의 금팔찌를 팔아 낙태 수술비로 쓴다는 걸 알면 할머니는 이렇게 툴툴대지 않을까. 소갈머리 없는 지지바, 싹수 없는 짓만 골라한다. 나는 아침 식사를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섰다. 병원에 가기 전에 보석상부터 들러야 하고 마음이 바빴다. 엄마는 오후 2시에 이모와 만난다고 했다. 엄마가 아침 식탁을 치우는데 안방 쪽에서 아빠가 소리쳤다. 내 속옷 좀 꺼내줘. 아빠가 샤워하러 들어가는 참의 모양이었다. 매일 아침 되풀이되는 익숙한 절차, 익숙한 대사였다. 하지만 오늘 엄마는 짜증을 냈다. 속옷 같은 건 당신이 좀 꺼내 입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나 원참. 아빠가 뭐라 공시렁댔다.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빨간 고무장갑을 벗어서 개수대 난간에 탁 소리나게 걸쳐두고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당신 어딜 뒤지는 거야? 자기 속옷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놔둬. 내가 찾아줄 테니. 아이고, 내 팔자야. 이녀로 팔자가 기박해. 죽어라고 쌀독을 채워놓으면 독이 깨지고 어디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도 꼭 우리 집 창에 떨어진단 말이지. 시장 통해서 장사하면서 나 험한 욕 많이 들어먹었어. 조신하게 지나가는 날 보고 환양년이라고 삿대질도 하고 우리 딸들을 애비 없는 호래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들도 있어. 내가 그악스럽게 장사하고 악착같이 돈을 불리니까 시기하는 것들도 있고 나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치들은 억하심정도 있는 거지. 어떤 새끼들은 멀쩡히 국밥 시켜 먹고는 돈 떼먹고 나가면서 욕을 해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참을 사람이 아니야. 뭐? 환양년이라고?
그러는 너는 어느 환양년의 식군형에서 나왔냐? 그렇게 나가면 이 남자들이 입을 딱 벌리고 부들부들 떨어. 그리고 말은 못하고 주먹이 먼저 나와. 그럼 나는 피하지 않고 일단 한 대 맞아주지. 그러고는 옳았구나, 잘 됐다, 네가 먼저 나를 쳤겠다 하고는 마음 놓고 발길질도 하고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야. 나 떡대라고 어릴 적부터 서름도 서름같이 받았지만 여자 혼자 험한 장사하면서는 그 덕을 많이 봤지. 짐 싣고 부리고 하는 데는 힘께나 쓴다는 웬만한 남자 저리 가라였으니까. 나중엔 워낙 드센년이라고 소문이 짜하게 나서 아무도 날 안 갈구더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딱 40살이 되던 해 보니 시장통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생겼고 은행통장에 제법 짱짱하게 쌓였어. 내가 알부자라고 소문나니까 똥덩어리에 쇠팔이 달려들듯 남자들이 꼬여. 그런데 어쩜 하나같이 기생 오래비같이 생겼냐? 기름종지 뒤집어 쓴 듯이 반질반질한 것들이 자꾸 기웃거려. 어림없지. 이제 딸 둘이 다 고등학생 됐어. 큰딸이 그놈의 시집서 부역대기 하느라 학교가 늦었거든. 딸 둘을 대학 보내고 미국 유학도 보낼 참이지.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내 눈구녕 내가 찔러버리고 싶어. 내가 미쳤지. 도둑이 들라면 개도 안 짖는다고, 생떼같이 번 돈 날리라고 아주 삼신할미가 내 눈에 콩꺼풀을 씌웠던가 봐. 맨날 식당 문 닫을 때 와서 남는 밥 얻어먹는 놈이 있었거든. 입성도 출애하고 아주 거렁뱅이가 따로 없었지. 네, 이놈의 처지가 가련해서 일부러 한상 제대로 차려주곤 했어. 짐승도 꼬박꼬박 챙겨 먹이면 의리가 생기는 법이라 이작자도 밥 얻어먹으면 괴짝 하나로도 옮겨주고 밥값 하려고 애쓰는 기라. 그게 가상에서 내가 걷어들여 머슴처럼 부렸지. 이작자가 식당하고 집 안팎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어. 그런데 인간이 싹싹하고 눈치가 있어. 나중엔 집안 살림하고 돈 관리도 맡겼어. 그런 사내부치 하나 생기니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더라고. 나도 독수공방 신세라 밤에 심심하면 안방에 불러들였어. 그렇게 한 3년을 살고선 아무래도 살림을 제대로 차려야겠다 싶어서 번듯한 주택 하나를 사기로 했지. 큰아는 예비고사에서 계속 미끄러져서 대학을 포기했고, 작은아가 이제 대학생이니 미국 보내는 것도 시간 여유가 좀 있었다고 봤지. 주택 잔금 치르러 가는 날인데 내가 식당이 바빠서 그치를 혼자 보냈지. 몰라, 그게 처음부터 계략을 꾸민 건지 수중에 돈을 넣으니 갑자기 흑심이 생긴 건지. 여하튼 그놈이 그걸 갖고 튀었어. 내 팔자가 박복해서 앞이 깜깜해지는 일을 한두 번 치른 게 아니지만 그땐 진짜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게, 방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일어서는데 무릎이 팍 꺾여서 도통 일어날 수가 없더라니까. 집만 날아간 게 아니야. 창졸간에 빚더미에 덜렁 올라앉아 버렸지. 그리고 그치가 그래도 나한테는 처음으로 남자 냄새 나는 사내였거든. 13세 시집가서 딸 낳고 살면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부부의 정을 처음 느꼈었다니까. 칵 죽어버리겠다고 남대천에 뛰어들었어. 자식들도 거진 다 키워놨고 나도 살 만큼 살았고 이승에 미련도 없었어. 또 더 살아서 이제 무슨 험한 꼴을 볼까 겁도 났어. 근데 남대천 문이 코앞에 다가드는데 부지불식간에 살려달라고 고함이 터져나오는 거라. 얼마나 고함 소리가 컸는지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그때 다리 위에 누가 지나다가 나를 봤대. 그래서 모진 목숨이 다시 살았지. 한 3년 지났나? 이놈이 완전 알거지가 돼서 다시 나타난 거야.
처음에 우리 식당에 왔을 때처럼 꾀죄죄한 몰골로 말이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이놈이 궁시렁거리고 무슨 사연을 늘어놓는 거야. 뭐 본처가 있었고 애도 딸려 있었는데 나한테서 후려간 돈은 다 사기당해서 털렸고 어쩌고. 머리에 불길이 확 일더라고. 나는 바로 그놈의 뺨따구를 몇 차례 올려붙이고는 멱살을 잡고 길바닥에 매다 꽂았어. 그 다음은 나도 거의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여하튼 이놈을 도랑굴에 처박았지. 나도 도랑에 들어가서 그놈을 질근질근 밟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나를 끌어냈어. 그놈은 나중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뼈가 몇 군데 금가하고 갈비뼈가 두 대 부러지고 얼굴이 엉망이 됐대. 경찰에서 나보고 피해자한테 병원비하고 위자료를 주고 합의하면 바로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싫다 했어. 누구한테 위자료를 주라고? 그 자식이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지. 내가 20년 가까이 모은 돈을 몽땅 하나구리에 쳐놓고 그리고 배탈나서 죽어 넘어간다고 내가 약 다려줘야 하냐고. 그때 꼬박 두 달을 감옥 살았어. 아이고 몸서리야. 그놈의 새끼. 꿈에 보이기만 하면 다음날은 재수가 없어. 다음날이 뭐야? 한 사흘씩 재수 온부터. 난 벌써 그때 죽은 목숨이여. 심장만 벌렁대지 혼은 반쯤 나갔으니 헛개비여. 산부인과의 그 이상한 의자에 앉아서 손등에 링겉바늘을 꽂은 뒤 의사가 호흡 마취용이라는 꽃가루를 내 얼굴에 씌웠을 때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몸 안에 어떤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곧 제거된다는 생각을 하니 섬뜩한 느낌이 일었다. 의사의 지시대로 나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배가 불룩한 식모살이 여자가 부엌 곁에 딸린 좁은 방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근 채 자기 몸을 확대하고 있었다. 다섯, 여섯, 일곱. 간장을 한 사발 들이키기도 하고 숟가락을 아래로 넣어서 휘저어 보기도 하고 젓가락으로 찔러 보기도 하고 아홉, 열. 빨랫줄로 아랫배를 칭칭 동여매곤 며칠이 지나니 밥 먹은 게 내려가지도 않고 나중에는 숨도 못 쉬겠는 거라. 열넷, 열다섯. 그래도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이고 저것이 다 살라고 환장하는구나. 저건 살 목숨이구나. 그래서 주인댁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집을 나왔어. 열여섯, 열아홉, 스물.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 내 귀도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여전히 다리를 벌린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깨셨어요? 이제 내려오세요. 좀 어지러울 거예요. 간호사가 의자에서 내려오는 나를 부축했다. 간호사가 팔짱을 끼었는데도 나는 걸어가면서 자꾸 몸이 휘청거렸다. 회복실이라는 곳으로 들어간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침대 가장자리에 매달린 링거병에서 포도당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올려다보았다. 포도당액이 다 들어가려면 30분쯤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한번 걸려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세 개는 소년의 것이었다. 나는 소년에게 짤막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상황 끝. 머리가 지끈거렸다. 전신마취의 후유증인지도 몰랐다. 마취 상태에서 본 환각인지 깨기 전에 꾼 꿈인지 어떤 영상이 자꾸 떠올랐다. 연못 같기도 하고 개울 같기도 한 곳에서 커다란 물고기가 헤엄을 쳤다. 내가 쇠꼬챙이를 들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쫓아다녔는데
이리로 가면 물고기는 저리로 도망치고 저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늪처럼 푹푹 빠지는데 천병되느라 나는 기진맥진했다. 물고기는 커다란 눈을 쓴벙쓴벙 하면서 그래도 살겠다고 계속 물 위로 아가미를 빼고 뻐끔거렸다. 엄마에게선 더 이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다. 나를 포기하고 이모와 함께 요양원으로 떠난 모양이었다. 나는 링거병을 올려다 보았다. 포도당액이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링거줄에 매달려 있는 조임쇠를 느슨하게 풀었다. 포도당액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졌다. 병원을 나설 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발신자가 소년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나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다. 버스에 오른 뒤 김밥과 우유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다. 우유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가져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김밥을 입에 놓고 씹는데 밥알이 모래알갱이처럼 입속을 굴러다녔다. 나는 먹다만 김밥을 도로 비닐에 싸서는 가방에 집어넣었다. 배가 고팠다. 하지만 허기가 위장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자궁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렸을 때 나는 어지럼증을 느꼈다. 잠시 길가에 가만히 서 있었다. 늦가을의 산이 초록을 다 떨군 채 성성한 맨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기는 투명했다. 나는 나무가 내뿜는 산소로 몸속을 헹군다는 기분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러고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언덕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1년 전의 그날이 생각났다. 할머니의 관은 영종도 조화도 없이 트럭에 실려 이 길을 내려왔다. 신부가 와서 간단한 기도회를 하고는 벽제로 갔다. 우리 가족과 임원의 승용차 두 대가 트럭을 뒤따랐다. 할머니는 요양원에 온 뒤 치매가 부쩍 심해졌다고 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할머니는 미국에 간다면서 나갔다 한다. 같은 방의 노인네가 그 말을 무심코 듣고 흘려버렸다 했다. 할머니는 그날 밤 요양원에서 5km쯤 떨어진 국도변에서 차에 치인 채 발견됐다. 나중에 요양원 원장에게서 할머니가 미국 간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와 나는 어리둥절해서 서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 곧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일생에 몇 차례 가출을 감행했다. 그것이 마지막 가출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출에 성공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에 또 너무 늦은 나이에 길을 나섰다. 목적지도 지나치게 멀었다. 긴 여행을 하기엔 짐도 터무니없이 적었다. 국도변에서 발견되었을 때 할머니는 달랑 낡은 손가방 하나를 지니고 있었고 손가방 안에는 신분증 외에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다. 요양원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나는 언덕길을 내려오는 엄마와 마주쳤다. 먼저 엄마가 손짓을 했다. 엄마는 왜 늦었냐고 묻지 않았다. 엄마는 이모와 할머니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한두 걸음 뒤쳐져서 걸었다. 엄마와 이모가 이야기하는 할머니의 기행은 한도 끝도 없었다. 이모는 조부모 슬하에서 살던 시절에 할머니가 처음 찾아왔던 날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머리 모양도 옷차림도 이상한 데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줌마가 쳐들어와서는 사랑방에서 할아버지하고 대판 싸웠다. 그 아줌마가 내 딸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이모는 뒷곁에 숨어 있었다. 학교 안 가고 부엌대기 해도 좋으니 제발 저 아줌마 따라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모는 큰 소리로 웃었다. 시장통에 있는 할머니네 단칸방으로 오던 첫날 이모는 할머니와 한 이불 밑에 누워서는 벌벌 떨면서 잠을 못 이뤘다 한다. 할머니에게 온 뒤 이모는 생부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모 이야기 끝에 엄마가 불쑥 물었다. 근데 난 아버지가 누구지? 언니는 혹시 지피는 거 없어? 이모는 뒤따라오는 나를 힐끔 돌아보면서 오른손 끝으로 슬쩍 엄마 옆구리를 찔렀다. 엄마는 날 돌아보지도 않고 태연하게 대꾸했다. 괜찮아. 쟤 이제 어린애 아니야. 다 컸어. 알 건 알아야지. 이모는 한참 뜸을 들인 뒤에야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서울 살 때 어느 부잣집에서 식모 살았잖아. 그 집 아들 얘기를 가끔 했거든. 눈치를 보니 둘이 좋아한 것 같아. 모르지. 엄마 혼자 짝사랑한 건지도. 그 대학생하고 같이 로마의 휴일 본 얘기를 자랑삼아 한 적도 있거든. 관계가 깊어졌을 수도 있지. 한순간의 실수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수도 있고. 같은 집에 사니까 나이도 동갑이랬고 또 한창 때였잖아. 그런데 그 집 부모들이 그걸 놔뒀겠어? 당장 엄마를 내쫓았겠지? 글쎄, 내 짐작도 그래. 엄마가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 불같이 화를 냈으니까 제대로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나도 짐작은 했지. 그래도 엄마는 제법 로맨스가 있었네. 엄마는 오늘 처음 이모에게 아버지에 관해 물은 모양이지만 진즉에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던 듯했다. 이모에게 추인받는 것으로 아버지에 관한 궁금증은 영원히 봉인할 작정인 모양이었다. 할머니도 엄마의 태생에 관한 이야기는 좀처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심하게 취한 어느 날 거의 혀가 풀리다시피 한 채 할머니는 그 유명한 로마의 휴일 이야기를 했었다. 나는 미국 영화를 난생 처음 봤다. 담벼락하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포스터는 많이 봤지만서도 지금도 로마의 휴일 장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난다. 암튼지 그때부터 내가 미국병에 걸렸으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잘해줬다. 공부도 아주 열심으로 가르쳤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해줬다. 좌우지간 난생 처음 이런 게 인간 대접이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집 주인 남자는 부자지간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영판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가 그런 걸기라. 그 아버지란 작자는 첩이 몇인지도 모른다. 전쟁 통해 우리 고향에 피란 내려왔던 서울 여자는 이제 도시는 첩이 없어진 개명천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좀 산다는 집들은 다 첩씨를 거느리고 있는 거라. 그 주인 남자는 멧돼지처럼 배가 나오고 살이 뒤룩뒤룩 쪄서 걸을 때도 팔자걸음을 걸었는데 뭘 해서 그렇게 벼락부자가 됐는지 몰라. 무슨 거래를 해서 물건을 가져다 판다는데 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한눈에 봐도 심술궂은 개놈의 자식인데 천하의 불안당 같은 놈, 도적 같은 놈. 지금은 안 되졌나 몰라. 되졌겠지. 나보다 서른 살은 더 처먹었으니까. 나 말고도 식모살이들을 여러 건들었을 거야. 내가 처음이 아닌 눈치더라고. 어디서 비럭질이나 헤쳐먹으면 딱인 놈들이 부자랍시고 유세 떨고 있어. 아이고, 남의 팔자 조져놓고 곱게 돼지지 못했을 거야. 아이고, 호래자식 새끼, 연병알. 이모는 여전히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엄마가 멱살 잡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는 걸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학교 갔다 오다가 엄마 싸우는 걸 보면 슬그머니 옆골목으로 빠졌어. 옆에 우리 반 아이들도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애들도 우리 엄마인 거 다 알아. 시장 통해서 워낙 유명했으니까. 왜 한 번은 이씨 아저씨를 두들겨 패서 동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고 경찰이 오고 난리 났었잖아. 엄마는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진짜 볼만했지.
엄마는 힘도 좋았어. 몸집도 컸잖아. 그런데 언니나 나는 그런 건 엄마를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안 닮으려고 애쓴 거지. 잠시 말을 멈췄던 엄마는 이모를 어깨로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쟤가 좀 엄마 핏줄이 있는 것 같아. 격세의 유전이란 말 있잖아. 글쎄, 어제 어떤 남자애하고 집 앞에서 싸우는데 옛날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서 엄마와 이모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언덕길에 가만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걸리지 않은 깔끔한 하늘이었다. 갑자기 재미있는 시나리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제목도 생각났다. 김분여의 일생. 할머니 이름이 김분여라는 걸 나는 벽제 화장터에서 처음 알았다. 할머니 관이 화구로 들어간 뒤 전광판에 할머니 이름이 떴다. 김분여. 육신이 소멸되는 시각에야 할머니 이름을 알았다는 건 아이러니였다. 시나리오에서는 할머니가 소원대로 미국에 가는 걸로 해줄까? 결단코 미국에 갔든 끝내 못 가고 말았든 나는 할머니에게 좀 근사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 당대 최고의 페미니스트 김분여의 일생.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는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액자 속 이야기와 액자 바깥의 이야기는 서로 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액자 속의 이야기 주인공이 바로 액자 바깥의 조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소설이었습니다. 소설 속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얼마 전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소설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손녀에게 들려주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아빠, 엄마, 딸 이렇게 세 가족만 살던 집으로 엄마의 엄마가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 집의 딸은 갑자기 같이 살게 된 할머니가 영 불편합니다. 어딘가 좀 어색하고 가까워지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할머니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안에는 정체를 모르겠는 괴괴하게 흐르는 분위기와 함께 퀴퀴한 냄새가 스멀스멀 맡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모두들 말은 안 하지만 그 냄새와 그 무거운 분위기의 정체는 바로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는 가까워질 것 같지 않던 손녀가 할머니와 가까워지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할머니와 가까워지게 만든 것은 순전히 담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손녀는 졸업작품으로 구상 중인 영화 시나리오 작품을 쓰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글이 잘 안 써질 때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곤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담배갑을 들고 할머니 방에 가서 몰래 할머니와 맞담배를 피웠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가까워지게 되었던 거죠. 담배를 피우시는 할머니와 손녀의 맞담배라. 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네, 저는 근데 이 모습이 왠지 더 정겹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건 손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격이 없는 두 사람은 그렇게 맞담배와 또 소주를 마시면서 더욱더 가까워졌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전생애를 기록하듯 손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 소설 속 또 다른 이야기인 김분여의 일생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스스로도 말했듯이 인생이 이렇게나 기구할 수가 없을 만큼 기구했어요.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일제의 위안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10대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지만 남편은 대놓고 바람이나 피우는 한량이었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댁을 탈출해서 친정에 돌아왔지만 또 이번엔 동네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할머니는 늘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터진 6.25 동란과 또 휴전 후 공부하고 싶어서 떠난 서울 상경이었지만 24이란 나이 탓에 국민학교는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참, 어휴, 24이라니. 한 4-5살 정도 많다면야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서 비벼보겠는데 국민학교 다닐 만한 아이들 엄마가 될 법한 나이에 국민학교 입학이 가능했겠어요? 그렇게 공부는 물 건너갔고 그렇다면 자연히 돈이라도 벌어야 했겠죠. 그러다 들어간 식모살이에서 그 집 아들인 동갑내기 대학생을 만났는데 저는 아무래도 손녀의 엄마가 어쩌면 이 대학생과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했었거든요. 엄마나 이모도 그렇게들 추측하고 있던 것 같던데 손녀가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아마도 대학생의 부자아버지인 배불뚝이 남자일 거라는 너무 끔찍하죠. 차라리 엄마의 아버지가 그 대학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둘째 딸을 임신한 채로 다시 집으로 왔는데 역시 환영은커녕 친정과는 떨어진 시장통 한 귀퉁이에 새집을 얻어서 내보내줬습니다. 참 사람들 눈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머이가 중헌데 라고 저도 따지고 싶네요. 그렇게 원래 처음에 낳았던 딸도 데려오고 둘째 딸도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냈습니다. 중간에 시원찮은 놈한테 한눈 파는 바람에 돈 날리고 마음고생도 좀 했었지만 그녀의 인생에서 그건 그렇게 큰 상처도 아니었을 거예요. 일생에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았었던가 봅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치매 증세가 더 심해진 중에도 미국에 간다고, 미국에 가겠다고 하던 걸 보면, 그러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기까지 했던 걸 보면 할머니의 마지막 꿈이 뭐였는지 엿볼 수 있지 않나요? 딸 자식들 둘 다 미국 보내 공부시키고 미국에서 살게 하는 것, 그곳에서 여자로서 대접받으며 살게 하는 것, 할머니가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이지 않아서 여자로서 천대받으며 살았던 자신을 생각하면 딸들만은 그러지를 않길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양로원에서 나오면서 엄마와 이모가 하던 말을 들으며 아, 이렇게 세대는 이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엄마 핏줄이 있는 것 같아. 격세의 유전이란 말 있잖아. 글쎄, 어제 어떤 남자애하고 집 앞에서 싸우는데 옛날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니까. 참, 오늘 작품에서도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사람은 마음으로 지은 집이다. 아, 근사하지 않나요? 사람은 마음으로 지은 집이라. 어디 가서 사람들과 있을 때 이 말을 무심히 툭 꺼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지은 집이라. 멋지죠?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조선희 작가의 단편소설 김분녀의 일생을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